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가방 컴퍼니. 네, 매수가 벌써 겁먹고 계신 것 같은데요? 5,500원에 10%요. 아, 수익 중이시네요. 네, 최근에 사셨어요? 조금 됐어요. 조금이 며칠인가요? 올해 사신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한참 전에 사신 거예요? 네, 올해 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수익은 좀 챙기셨어요? 아니요. 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궁금한 게 있을 거 네, 얼마까지 가겠나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에요? 뭐, 얼마 수익만 자꾸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다시 내려올 건 생각 안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출산이라는 우리 그 솔직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 출산 쪽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저출산의 정책을 막 많이 만들겠다. 아직 좋아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를 수 있다는 건 저의 어떤 부분이죠? 아, 저출산에 대해 얘기를 더 하겠구나라는 상상이죠. 예상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주가라는 건 저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막팔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다 보면은, 아, 이게 또 끝났나 보다라고 같이 막 파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사고 파는 사람들의 힘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르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도 지금 많이 그런 부분에 저출산에 대해서 와, 많이 오를 거라 해서 많이 사들여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여기서 갑자기 가지 못하면 이제 점점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테마성에서 이슈가 나올 때는 수익 줄때 챙겨두는 게 좋은 거예요. 다 팔진 않더라도 제가 얘기했죠. 1%를 샀더라도 0.5%를 팔줄 알아야 된다, 먼저. 분할 매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에 뭐 아가만 컴퍼니 분명히 시세가 한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수익은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매수가 이탈할 때는, 아, 내가 이 수익만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들고 있는 것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요, 이전 고점 넘어가는 시도가 있는 것까지 봐서 한 7,300원대까지는 한번 홀딩 해보시는 것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